쇼 선행쇼 스타의 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행쇼 스타의 도전의 신동입니다. 이 시간 최고의 스타들이 여러분에게 치킨을 쏘기 위해 엄청난 미션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된 치킨 한 트럭 분량입니다. 5만원 상당의 치킨 세트가 무려 40개, 총 200만원을 걸고 함께하는 이 치킨을 책임질 세 분을 소개합니다. 애프터스쿨 중에서도 이 세 분이 당첨이 됐네요. 정아, 레이나, 리지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소개도 안 했는데 우리 레이나씨와 정아씨 뭘 그렇게 속닥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도전 성공해야 되는 거라고. 예, 맞아요. 예, 성공 못하면 200만원 날아가는 겁니다. 아.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네, 예, 좋아요. 치킨 좋아요? 치매. 예. 치킨 말고 치매. 예. 저도 좋아하는데요. 네.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오랜만에 오셨지만 긴 인사는 잠시 후에 본 코너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어깨에 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어떤 미션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심심타파 가족 40분께 치킨을 쏘고요. 세 분이 실패하면 치킨은 아무도 못 받습니다. 어제는요 박나래씨와 장도현씨가 오셔서 미션을 했는데요. 박나래씨에게 미션 링 던져서 링 5개에서 3개 이상 걸면 30개를 쏘는 거였는데 실패해서 오늘 2월 돼서 40분에게 쏘는 겁니다. 몸 쓰는 거 있고 머리 쓰는 거 있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몸 쓸게요. 아니 몸 쓴다 그래서 몸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세 분한테 어울리는 미션을 오늘 좀 준비했는데 이거 괜찮나? 아, 애프터스쿨 잘 어울린다. 뭔가 좀 섹시한 그런 이미지랑 잘 어울리네요. 바로 머리 쓰는 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상식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정아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세 분 중에 구멍 누굽니까? 네? 세 분 중에 구멍. 상식. 구멍? 예. 정아씨예요? 지금 뒤에 같이 오신 우리 애프터스쿨 멤버들도 나와 계신데 모두 정아씨를 가르쳤습니다. 정아씨 좀 상식에 약해요? 아니 아는데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게 급하면 딱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뭐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선행쇼 스타의 도전 오늘 세 분이 함께 도전할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계의 수도 맞추기 빠밤. 일단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해요? 아니 저 부루마블을 요즘 해요. 맞아요. 요즘에 모바일로 모두 함께하는 그 보드게임을 엄청 하잖아요. 저 5,000원 충전했거든요. 5,000원 충전하는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거야? 자, 일단 세 분이 각자 대륙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저희가 그 대륙에 있는 나라와 수도가 적힌 미션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이 나가는 동안 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자, 선행쇼 스타의 도전! 오늘 치킨 세트를 받으실 분 총 40분입니다. 자, 40분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그때서 골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40분을 뽑아놨습니다. 김학수 씨가요, 나 믿을 거야. 나는 믿을 거야. 애프터스쿨 믿을 거야. 제발 치킨! 죄송해요. 이라고 해주시면서, 김학수 님 외 39분. 지금부터 불러드립니다. 김학수, 조현철, 백지연, 정수원, 윤용식, 이윤재, 박민경, 이세미, 서동민, 태봉남, 공혜란, 민정희, 서예진, 안지은, 홍원진, 허수림, 반현주, 강영현, 안석준, 유승환, 성주연, 최영미, 조현지, 윤성민, 진영석, 1308, 5392, 6038, 2257, 5044, 1534, 4306, 9364, 9821, 4285, 8716, 1235, 1298, 6208, 7949번님 총 40분 모두 축하는 아직 안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이분들에게 치킨 세트를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하신다면 이분들은 치킨을 영영 못 드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아마 애프터스쿨이 실패하면 애프터스쿨 노래도 안 들을 거예요. 안 돼. 예, 꼭 성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아를 고르신 분이 리지씨, 유럽을 고르신 분이 정아씨, 중동을 고른 분이 레이나씨. 사실 중동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사실 아까 같이 보면서 뭐야? 쉽네. 라고 하셨어요. 주현씨. 네. 쉬워요? 쉽던데요? 아, 쉽다고 얘기 나왔고요. 예. 아시아가 제일 쉬우니까 예. 얘기를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있어요.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있잖아요. 네. 셋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중하로 네. 문제가 나눠지고요. 처음에 드리는 문제가 하,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중, 네. 마지막이 상 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백호입니다. 오,
진짜요? 신동 선배님 짱! 레이나 누나, 정아 누나 창피해요. 신동 선배님 저희들 섭외해 주세요. 레이나, 정아 누나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라고 우리 백호 씨가 또 예, 백호 씨 참 너 안 자고 뭐해? 잘하는데 예, 백호 씨 빨리 주무세요. 예, 그리고 레이나 씨와 정아 씨 창피해야 돼요. 자,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하 단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요 바로 아시아입니다. 우와, 엄마야. 아시아 문제 드리고요. 네. 제가 나라 이름을 얘기하면 네. 3초 후에 도시 이름, 수도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아를 고른 리지 씨.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싱가포르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하나, 쿠알라룸푸르. 둘, 셋.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저기요. 너무 마구잡이로 얘기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싱가포르. 잠시만요. 네. 그건 나라 이름이고. 자, 싱가포르란 나라의 수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잠깐만요. 둘, 잠깐만요. 셋. 정답은요? 뭘 문자 보내줘요?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였어요. 잠깐만, 너무 기회, 제가 지금 완전 기회 드린 거 아니죠? 네. 싱가포르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정답입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뭐 쿠알라룸푸르, 반다스리불가 뭐 다 나왔어요. 예. 리지 씨. 네. 하단계에서 실패하면. 깜짝 놀랄 뻔했어요. 왜냐면 근데 리지 씨 실패하면 두 분 다 안 해도 되고 그냥 모든 게 리지 씨 잘못으로 가는데 예, 뭐 그래도 자 다음은요 중입니다. 중은 유럽을 고른 정아 씨입니다. 정아 씨. 네. 뭐 하고 계세요? 외우고 있어요. 아 외우고 계세요? 아직도? 신동 씨 얘기하는 동안 다 까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니 한국에 혹시 여행 자주 다니십니까? 한국에서도? 아니요, 잘 못 가요. 아 그래요? 네. 어디 혹시 뭐 가보고 싶은 데 없어요? 이제 여름인데 바닷가라든가. 부산 가보고 싶어요. 아 부산. 와. 부산 혹시 놀러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부산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동해나. 다 까먹는 거 예? 같아. 문제 드립니다. 유럽 나라 중. 벨기에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망했어. 3초 드립니다. 하나! 잠깐만요. 둘! 베를린? 셋! 베를린. 아! 아,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수도가 베를린이라고요? 예. 자, 다시 3초 드립니다. 매운 게 하나! 둘! 에이씨, 어디라고요? 저기 문화방송인데 에이씨라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정아씨, 안 돼요. 예. 문제가 뭐죠? 뭘 계속 물어봐요. 아니, 초, 3초 끝나요. 벨기에. 아, 힌트 좀 주세요. 벨기에. 벨기에?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힌트 드렸어요. 비읍이요? 진짜 힌트 안 드리는데. 비읍? 비읍으로 시작해요. 세 글자고. 세 글자. 힌트 다 드렸어요. 비읍? 자, 예. 벨기에? 아, 에이, 주현씨. 에이, 주현씨, 안 돼요. 그러시면. 힌트? 뭐라고? 자. 잘 못 들었다. 자, 하나, 아, 둘. 브리즈. 브리즈! 브리즈! 자. 아! 얘 뭐라고요? 브리셀. 브리셀? 브리셀? 정확하게 어떻게 써요? 자, 써봐요. 브리셀.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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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푸. 푸, 푸. 브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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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브리셔. 실패! 아. 그거 빼고 다 외웠는데. 아, 그래요? 아쉽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벌써 끝이에요? 잠깐만요, 여러분. 레이나 씨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래도 아쉽게 정아 씨의 실패로 아, 죄송합니다. 우리 40분에게 치킨 날라갑니다. 김학수, 조현철, 백지현, 정수원, 윤용식, 이윤재, 박민 이세미, 서동민, 태봉남, 공예란, 민청이, 서혜진, 안지은, 홍원진, 하수림, 반현주, 그리고 강영현, 안석준, 유승환, 성주현, 최영민, 조현지, 윤성민, 진영석, 1308, 5392, 6038, 2257, 5044, 1534, 4306.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요. 아우 시끄러워. 9364 마이크 껐어. 9364 9821 4285 8716 1235 1298 6208 7949번님 모두 치킨 못 드십니다. 아, 잠깐만요, 질문이 브리셸 못 먹는 거예요? 브리셸 맞는데요. 영어 예. 발음이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맞는데요. 뒤에서 알려줬잖아요. 예, 세 분이서 함께하는 미션. 치킨 너무 드시게 네.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마지막 기회 딱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 중에 딱 한 분만 집어서 네. 레이나 씨에게 종종 물어봐서 네, 네. 맞추면 딱 한 분에겐 치킨 드릴게요.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레이나 씨. 자, 이름 골라주세요. 김학수, 조현철, 백지연, 정선, 윤영식, 이윤재, 박민경, 이세미, 김학수 씨. 네, 김학수 씨. 제 처음에 있습니다. 예, 김학수 씨. 네. 학수 씨로 가요? 네, 네. 레이나 씨 괜찮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문제 드립니다. 제발. 중동 요르단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3초만 드리겠습니다. 3, 2. 저 솔직히 말해서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요르단의 수도는 솔직히 말해서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요르단... 둘, 셋. 요르웨이. 김학수 씨 기대했는데. 두 번째 실패. 제가 치킨 사드릴게요. 진짜로? 김학수 씨 찾아오시면요. 이제 팬들 와서 나 김학수예요 이제 다 이런다. 지금 김학수예요 이렇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전 실패 치킨 세트는 다음 주로 이월됩니다. 자, 정아 씨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치킨 드시면 살찌세요. 주연 씨에게 문제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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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거 주세요. 여기 거. 네. 아시아? 네. 아시아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려운 거 줄 거죠? 네, 어려운 거 줄 거예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주연 씨가 너무 답답해. 세 명을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인터뷰 네.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 아시아 조금 외웠는데요. 문제 드립니다. 네. 부탄의 수도는 네? 어디일까요? 부탄. 엄청 길죠? 예, 길어요. 망고스틴. 아니야. 죽을 줄 알았어. 부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가스. 부탄 가스 아닙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실패야. 혹시 알아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맞아요. 처음 시작이 티그시. 맞아요. 어디예요? 하나. 그거밖에 둘. 저 알겠어요. 부탄. 한 명이라도 맞추면 맞춰요. 에이 검색했죠. 부탄. 안 됩니다. 검색은 하면 안 돼. 그럼 다른 데 드릴게요. 네. 네. 다른 데? 네, 다른 거요. 다른 거. 지금 다른 거. 그래. 자 갈게요. 유럽 어려워. 유럽. 중동 갑니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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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앨범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냥 이거 해? 알겠어. 자. 못해요. 자 유럽 갑니다. 유럽. 자 여섯 분 검색 안 됩니다. 저만 딱 여섯 분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추나 한번 해봅시다. 자. 어려울 것 같은데. 갑니다. 아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자. 아하. 쉬운 거 제발 한 번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름인데? 제일 긴 건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수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몇 글자예요? 네 글자입니다. 반다르 슬비가완. 네 글자라니까요. 예. 네 글자. 3. 2. 미음 들어가 미음? 미움은 절대 안 들어가는데? 아니, 나라 자체를 너무 길어. 하나! 보스니아? 이게? 예? 뭐라고요? 보스니아! 보슬리아? 네? 보슬리아! 보슬리아! 보스니아! 알겠다! 정답은! 사라예보. 자, 우리 팬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백지연 씨가요. 애프터스쿨 앉을게요. 장희원 씨 난리 났다. 노은지 씨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언니들? 자 잠시 후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상품 소개 만나봐야 되는데 상품 소개는 리지 씨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율 1위 신동의 심심타파 선행쇼 스타의 도전이었습니다. 돌아올게요.